한인 노숙인 쉼터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7일 플러싱에서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후원하고 시종 기독 인터넷 신문이 주최, GMA가 주관해 열린 2011 한인 노숙인 쉼터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가 7일 플러싱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늘어나고 있는 한인 노숙자들의 쉼터 마련을 위한 후원 행사입니다. 한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뜻을 같이 한 분들이 모여서 이들을 돕다가 이제 저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인 사회에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에 노숙인들이 너무나 많고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연락이 많이 오는데 자기 주변에 어떤 분은 10명이 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100명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해서 노숙인을 위한 쉼터 또 나아가서는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쉘터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노숙인 쉼터를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65만 6천여 명의 노숙인들이 있고 뉴욕주 내에서만 6만 1천 명의 노숙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2월 통계를 보면 뉴욕시 노숙인 쉼터에 3만 9천여 명이 머물렀으며 쉼터에 머무르지 못하고 거리에서 잠을 잔 노숙인들도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 미랄 크리스타 핸드벨 콰이어 공연과 두나미스 남성 중찬단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으며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과 피터구 시 의원 등 300여 명의 후원자가 참여해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MK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욕 셰퍼드 콰이어 앤드 오페라가 오는 10일 오후 7시 뉴저지 버겐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십자가의 상 7원 공연을 펼칩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황영상 인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셰퍼드 콰이어 앤드 오페라가 오는 10일 오후 7시 뉴저지 버겐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십자가상의 7원 오페라 공연을 선보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독일과 뉴욕에서 활동하는 오페라 가수들이 함께 참여해 더 뜻깊은 공연이 예상되는 십자가의 7원, 예수가 숨을 거두기 직전 남긴 7가지 말씀과 이 7말씀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 드보아의 십자가상의 7원입니다.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독창, 이중창과 합창, 관현악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작품으로 오라트리오로 구성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를 비롯해 7곡으로 구성된 작품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정말 이 음악회 부활절에 이 음악회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같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음악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이 십자가상의 7원이 네. 정말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좋은 공연, 영광 돌리는 공연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뉴욕에서 활동 중인 세계적인 소프라노 유연아와 독일에서 활동 중인 테너 황병남, 단장인 베이스 박유셉이 90명의 합창 단원들과 함께 펼치는 이번 공연은 예수의 말씀을 음악으로 표현한 한편의 뮤지컬 같은 격정의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MK 뉴스 황용상입니다. 플러싱과 맨하튼 차이나타운 일대 사설 도박장에서 연쇄 권총 강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4인조 중국계로 추정되며 지난 2월에서 3월 맨하튼 차이나타운과 플러싱 중국인 사설 도박장 등에서 모두 4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권총과 우지라 불리는 소형 기관총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현상금까지 내걸고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구 경찰서는 용의자들이 중국계라는 점과 피해 대상이 중국인 사설 도박장이라는 정황 등을 감안해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용의자들에 대한 제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맥과이어 서장은 제보자의 신분을 밝힐 필요 없이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이들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민에겐 $2,000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의사가 돈을 받고 마약 성분이 담긴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7일 긴급 체포됐습니다. 주 검찰 메디케이드 보험 사기 수사반과 저지시티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이날 오전 중부 뉴저지 마타완에서 자동차로 이동 중이던 송기인 씨를 2급 위험 성분 유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라다우 검찰총장은 전문의들이 직접 마약 성분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거래 유통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지시티에서 내과병원을 운영하는 송 씨는 메디케이드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마약 성분이 담긴 진통제와 신경 안정제 등의 처방을 발급해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이 의약품들은 중독성이 강해 불법 판매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단속반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5년에서 10년과 벌금 $150,000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